이것도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게 내용이 많아서요. 요가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요가 종류를요. 네, 쭉 말씀드릴게요. 원정의 건강한 생활 이어집니다.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에코스 요가의 창시자인 원정의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무기력증 해소법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복습부터 해볼까요? 우선 좀 지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는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복식호흡을 하시면서요,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마치 앞에서 공기 청소기가 내 얼굴을 당긴다 이런 느낌으로요, 우 하고 입술도 앞으로 쭉 빼고 눈도 앞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요, 쭉 앞으로 내밀었다가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마치 앞에서 바람이 센 선풍기가 내 얼굴을 향해서 바람을 분다는 느낌으로 해서 얼굴을 쭉 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시면 눈도 크게 벌리고 입도 크게 벌리면서 얼굴의 근육 전체를 쓰게 되는데요. 우, 아 이렇게만 한 10번 하다 보면 정신이 좀 번쩍 들어요. 이건 히말라야 전통 요가의 방법이고요. 새벽 한 4시 반쯤 명상을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에 딱 가면 이거부터 시키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요. 나중엔 안 하면은 마치 세수 안한 것처럼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수하기 전에도 바로 해보셔도 좋을 만한 동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새벽에 다 일어나시니까 예.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동작을 배워볼까요? 아, 그동안요.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요가에 대한 소개는 안 하고 마음이 급해서 막 동작만 말씀을 드렸었어서요. 오늘은 요가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럼 그것도 요가야? 나는 그럼 다른 요가를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들을 한 6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우선은 이제 요가는 몸을 막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몸을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서 결국은 감정을 잘 조절하고요. 감정의 주인이 돼서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의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는 요가란 방에다가 스위치를 넣으면 여름이 되고 방에다가 스위치를 넣으면 겨울이 되듯이 스위치 하나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 바꾸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의 열쇠에다가 스위치를 넣었을 때 화가 사랑으로, 미움이 이해와 용서로 될수 있게 만드는 게 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삶을 사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주변에 또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생활 습관이 우선은 요가의 마음을 만드는 기초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기를 드신다거나 생선을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몽고족이나 유목민들은 먹게 되잖아요. 그분들 드시는 거 보면 거의 제사 지내듯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맛이 있다 없다. 이제 생명을 가지고 욕망을 따르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거를 열심히 생활하신다면 또 약이 되니까요.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하고요. 요가의 종류는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막 자주 보는 움직이고 유연하고 이런 거는 하타 요가에 해당하고요. 그거는 그냥 신체적인 정화를 하는 후반기 요가예요. 무엇보다 요가의 그 핵심은 저희 맨날 프로 끝날 때 제가 명상할 때 고요한 호흡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요가의 왕 라자 요가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트라 요가라고 해서 옴이라든지 또는 기독교 천주교는 아멘, 에이멘, 불교는 옴마니 반매움처럼 좋은 단어를 얘기하는 것도 요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도 만트라 요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열심히 요가를 했어도 삶에서
내 욕망만 따라가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타인을 해치는 마음으로 사는 건 요가의 삶과는 멀기 때문에 까르마 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24시간 내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서 행복함을 100을 준다면 그 행복이 주변에는 200이 나눠줄 수 있도록 200%가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까르마 요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잘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헷갈릴 때는 지식과 지혜의 방법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찐하나 요가라고 해서 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단순 요가는 신체 동작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바탕이 또 깔려 있네요. 네, 삶에서 네. 그대로 숨쉬는 게 요가가 되고요. 네. 무엇보다 헌신적인 마음을 갖는 거는 굉장히 큰 요가의 방법이라고 봐서요. 네, 네. 봉사를 하는 마음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어렵다면 들고 나는 숨 하나, 들고 나는 숨 둘 해서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항문 가략근 조이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요가의 핵심이에요. 뿌리요. 그래서 이제 항문을 잘 조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네네. 항문 괄약근을 강하게 조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척추를 바로 세우게 되면 몸의 흐름,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네네. 아, 그런저런 걸 다 해도 나는 종교도 없는데 뭔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유엠 해서 옴 하는 성음을 외우는 건 머릿속을 성스러운 마음, 신성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가슴을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화나 이런 거친 느낌에서부터 벗어나서 고요함으로 향하게 해주는 좋은 소리라고 보니까요. 네네. 종교가 없는 분들은 옴 하는 소리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시는 것도 좋은 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행법이군요. 네네. 네네. 그걸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건 24시간 내내 하길 권하고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할 수 있으면 네네. 꿈에서 막 헤매면서 괴로워하는 마음도 없앨 수 있다고 할 만큼 좋은 효과가 있어요. 네네.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길 원한다면은 이 시간에 쭉 따라 하시면서 마음까지 네. 정말 정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 그러면 동작을 좀 하나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따라 볼까요? 네. 길게도 괜찮아. 7분 반이야. 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마치 두턱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등을 펴니다. 자세가 완성되면 항문 괄약근을 강하게 조여보세요. 항문 괄약근을 강하게 조이고 약 5초 정도 멈추었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푸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괄약근을 조이는 게 익숙해지면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옴 하고 성음을 냅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에 고요하게 옴 소리를 냅니다. 세 번 반복해 보실까요? 옴, 옴, 옴.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숨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숨 둘, 들어가고 나가는 숨 셋. 이렇게 숨의 숫자를 세면서 내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복식 호흡과 함께 우주보다 넓고 만개의 태양보다 밝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 성음 엄을 네. 아침에 눈 뜨기부터 밤에 잠자기까지 예. 틈날 때마다 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렵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호흡을 제대로 숨 쉬는 것까지 예. 세어가면서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마 하시다 보면 자꾸 까먹으실 텐데요. 또 다시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호흡과 같이 하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누군가 자꾸 믿고 마음에 걸릴 때 네, 이런 옴으로 걸 지우세요. 그럼 엄으로 지우면 되겠네요. 네네. 다음 주 시간까지 지난주와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 수시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정혜 건강한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